자, 드디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짜잔. 자, 바로 우리 샹티스 친구가 탈피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탈피 껍질이 있는데 지금 색깔이 굉장히 연초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노리끼리한 발색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탈피하면서 랜덤으로 색깔이 발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좀 나왔어요. 지금 왼쪽에 말똥성게 친구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지금 멘티스 시림프의 탈피 껍질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발색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굉장히 궁금했던 앞다리 클럽이 또 생겼는지 보아야겠는데요. 생겼겠죠? 자, 멘티스 시림프의 안정을 위해서 하루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찍는 중인데요. 지금 성게도 지금 탈피 껍질을 먹지만 샹티스 친구도 자신의 껍질을 계속 먹어주고 있습니다. 오, 아, 너가 여기 묻어준 거구나. 여기에 탈피 껍질이 있는데 잠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숨겨뒀었어. 오호, 자, 사실 성게가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먹긴 먹었겠지만 우리 멘티스 시림프 샹티스 친구가 탈피를 한 다음에 숨겨둔 것 같은데 한번 꺼내서 조립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와, 이거 실제로 이렇게 꺼내서 만지니까는 우와, 되게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삶으면 색깔이 빨개지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빨개질 겁니다. 오, 여기 등갑도 있네. 꼬리 쪽이랑 등판. 진짜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드디어 멘티스 시림프의 탈피 껍질을 뺐습니다. 와, 우선 꺼내보니까 좀 많이 없긴 하지만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꼬리, 우측 꼬리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데요. 이걸 한번 만져보자면 진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부분, 오, 그리고 이거는 뭐 생선 지느러미 같은 느낌이고요. 오, 이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어떤 파충류의 등갑을 만지듯한 약간 그런 외골격의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맛이죠. 배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딱딱해서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다리 쪽에 또 이 탈피 껍질인데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지느러미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등판인데 와, 이것도 딱딱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두껍지는 않고, 오, 이 시군의 여기 등갑이 되게 처음부터 올 때부터 굉장히 파여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앞다리 쪽인데 이쪽은 사실 좀 많이 허물어서 형태가 안 보입니다. 자, 먹이를 사냥하거나 걸어 다닐 때, 방향 전환을 할 때, 먹이를 끌어들일 때 쓰는 다리인데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야,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더듬이. 이 더듬이 같은 경우도 지형 지문을 파악하거나 냄새를 맡을 때 많이 주로 쓰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더듬이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정식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적을 위협하거나 그 다음에 약간 지느러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적을 위협할 때 쓰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지면 부드럽고 여기 있는 배다리랑 똑같은 질감입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망의 우리 멘티스 시림프 친구가 이걸로 사냥을 많이 하고 방어 행동을 하는데요. 모든 곤충들의 처음에 시작하는 이 넓적다리, 이 장절 같은 경우에는 속살이 빠져나가면서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오, 여기 보시면 여기 전완이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손목이에요. 이 손목 부분이 접었다 쉬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있는 이 손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곤봉. 지금 실질적으로 만져도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제가 온 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눌러도 절대 눌리지 않네요. 굉장히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액진 표본을 해서 나중에 탈피를 하면서 성장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중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유리를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비슷하게나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오, 이게 굉장히 단단한데 제가 샹티스 친구처럼 이거를 제가 힘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쳐보기만 해볼게요. 자, 굉장합니다. 말 그대로 힘이 안 받아서 그렇지 충분히 깰 수 있는 그 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았는데 굉장히 명쾌한 소리가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힘껏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 둥근집만 알았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뾰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한 사실인데 어쨌거나 우리 멘티시리 분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이 탈피를 하면 다리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자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고 두 번째 팔이 생기면 좀 더 크고 멋있는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생기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건강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시점을 보시면 전 영상과 똑같은 자리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양 생물 중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세상을 예쁘고 컬러풀하게 생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다음에 몸이 점점 말라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 탈피를 한 직후부터 각각류들은 최대 한 달까지 말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색깔이 아직까지 이렇게 연할 수도 있지만 몸이 굳어가면서 더 진한 초록이 되거나 주황색이 되거나 좀 더 빨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제가 우리 멘티스 친구한테 좀 더 맛있는 영양식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